친구들 안녕하세요. 짜잔! 선생님 손에 뭔가 들려있는데 혹시 이거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벌써 정답을 말하는 친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몬키예요. 시몬키!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이거 이름이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맞아. 바로 선생님이랑 예전에 우리 친구들 같이 수업했던 바로 귀여운 시몬키들이에요. 그때 우리 시몬키들이 아주 탄생은 진짜 잘했지만 조금 일찍 하늘나라로 가서 선생님도 좀 속상했는데 마침 요새 선생님 조카들이 집에서 귀여운 시몬키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시몬키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선생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 시몬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몬키는 뭘 먹어야 되는지, 시몬키는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등등 시몬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선생님 영상 잘 봐주세요. 영영이의 꽝놀이. 먼저 선생님이 시몬키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요. 원래 시몬키란 이름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 시몬키는 애완용 풍년새우래요. 좀 이름이 귀엽죠? 그 1957년 미국의 해럴드 본 브론헛, 와 이름도 어렵네요. 이런 사람이 감춰져 있던 풍년새우의 생태를 밝히고 얘네들을 이중교배를 시켰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어린이 전용, 어린이들이 키우는 애완 상품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로 가려져 있던 알과 여기 보면 동봉된 소금을 물에 넣고선 1에서 7일 정도 되면 얘네가 부화하거든요. 부화가 되면은 얘네가 또다시 1에서 3주 안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요. 근데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못해요. 수명은 대략 2개월에서 4개월까지 된다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2개월만 살아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 시몬키는 선생님 조카들이 키운 지 한 며칠 됐어요? 글쎄요. 8일 7일? 8일 7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 3, 4일 됐나? 3, 4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인사를 기억해서 자, 여기 인사 자, 지금 한 마리가 열심히 기어다니는 게 보여요. 여기 카메라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오, 선생님 되게 잘 보여요. 지금 한 10마리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아주 아주 조그매요. 보이죠? 네. 진짜 보여요? 네. 안타깝지만 이거는 선생님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보여줄게요. 자, 얘네들 시몬키가 지금 무수히 많은 시몬키들이 있어요. 한 50마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 원래 빠르면 부화한 지 한 1일만 해도 조금씩 형체를 드러내요. 물론 만약에 50마리의 시몬키가 있다, 그럼 하루 아침에 다 50마리가 탄생되진 않아요.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조금씩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요. 태어났다고 해서 시몬키 먹이를 바로 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 시몬키들이 다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키 먹이는 얘네들이 태어나고 나서 한 4일에서 5일 정도 후에 그때부터 먹이를 동봉된 스푼에 되게 조그맣죠? 한 스푼 정도만 주면 충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들어있는 시몬키에 들어있는 세트가 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스포이드! 맞아요, 스포이드예요. 우리 친구도 많이 따라가죠? 그쵸, 모양이 좀 특이한 스포이드예요. 얘 스포이드가 들어있는 이유는 물을 퍼내라는 게 아니고요. 산소 공급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원래 물고기 기를 때는 여과기 또는 산소 공급기가 필요한 거 알고 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면 좋은데 너무나 작은 시몬키들이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뽀글뽀글 이렇게 산소방울을 발생시켜줘야 돼요. 물론 얘네들을 안 시켜줘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산소 발생을 해주면 더 깨끗한 환경에서 숨을 잘 쉴 수 있겠죠? 잠깐만요. 뭐야? 있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작은 시몬키 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꼬마가 진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을 이걸 해보면 안 되겠지만 엄청 있는 힘껏 물이 여기까지 되게 막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대로 작은 시몬키 알들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안에 시몬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못 나와요. 맞아, 다시 못 나와요. 그래서 빛도 못 보고. 힘 있어요, 시몬키. 누를 수도. 그렇진 않아요. 힘이 세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산소 공급기에 산소를 줄 때는 스포이드 끝부분을 이용해서 아주 조금씩만 천천히. 그리고 이렇게.
새우 중에서 제일 힘이 없어요. 맞아요. 델 제일 작고 힘이 없어요. 말 그대로 얘는 애완용 새우예요. 엄청 작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조금 살살 잘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잘 질문 잘했어요. 또 다른 친구들 질문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저요. 뭐요? 시몬키도 새우긴 하잖아요. 네.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선생님 수업할 때도 우리 친구들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얘 다 길러서 먹을 수 있어요? 저 먹어볼 거예요. 진짜 먹어도 되겠지만 물론 먹을 수 있겠지만은 이 시몬키를 키워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다 자라봤자 우리 친구들 곡딱지보다도 훨씬 작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시몬키는 말 그대로 애완용으로만 봐주고요. 얘네들을 먹으면은 안 돼요. 시몬키를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시몬키를 밖에다가 두면 시몬키가 그냥 죽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잘 이렇게 통에다가 넣고 물은 안 갈아줘도 돼요. 물 갈아주다 시몬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 밥 주고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전용 시몬키 밥을 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시몬키들이 먹어서 배탈이 나거나 심하면은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봉되어 있는 전용 밥, 이런 전용 밥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시몬키를 이렇게 잘 보여야 될 텐데요. 돋보기. 오, 잘 보인다. 지금 선생님 꼬마들 세 명이 지금 달려들어와서. 자, 와. 오! 한 4, 5일밖에 안 됐는데. 미생물이 움직인다. 옆에는, 이거는 우리 큰 조카 건데, 여기는 많이 없고요. 여기도 조금은 있네요. 오. 몇 마리, 그쵸? 몇 마리 다니고 있고?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여기가 되게 많네요. 거의 50마리. 우리 제일 마지막 꼬맹이 건데. 꼬맹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얘는 않을까요? 이제 거의 밥을 줘도 될 정도로 많이 태어났어요.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얘네가 더 커져요. 돋보기 한번 선생님 올려놓고 싶네요. 잠깐만요. 민찬아 도와줄래요? 잡고 있어봐요. 훨씬 더 커 보이나요 그러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꼬마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더 작아진 거 같아요. 오히려 그쵸? 얘는 이렇게 돋보기를 안 됐을 때 선생님도 잘은 모르겠네요.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소중한 생명체가 탄생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잠깐만요 스포이드. 산소. 와, 시몬키가 빨리 들어가요. 아니에요. 소리 나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산소 공급을 해주니까 시몬키들이 아까보다는 더 빨리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불빛에 좀 가려져가지고. 근데 먼지랑 시몬키랑 헷갈려. 근데 시몬키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먼지는 둥둥 떠다녀요. 시몬키 알이랑 먼지, 시몬키랑 거의 헷갈려요. 잠깐만요. 있잖아요. 시몬키 알은 검은색이에요. 맞아요. 시몬키 알은 검은색이에요. 그거 선생님, 그것도 말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시몬키 알은 검은색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시몬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잘 한번 키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흥분하고 떠들어서 선생님이 잠깐 다시 일어서가지고 시몬키를 들고 다시 이제 말을 해줄게요. 시몬키 안 어려워요. 정말 쉽게 잘 기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시몬키를 기르다 보면 생명의 소중함까지 느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느 곳에서도 쉽게 팔아요. 물론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파는 곳도 많이 있어요. 제일 많이 가는 그 빨간 지붕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가도 시몬키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요새 좀 심심하죠. 이럴 때 밖에 못 나갈 때 집에서 나만의 귀여운 애완동물 한번 길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이쁜 집도 있네요. 그 시몬키들, 와, 알이 엄청 많이 있는데 아직 다 깨어나지도 않았어요. 매일매일 보면서 자라나는 모습 봐보고 밥도 주고 시몬키들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다음에 또 즐겁고 재밌는 실험 가지고 올게요. 안녕.